예기비 자아측면입니다. 자는 여섯 번째고요. 이 글자가 비 우리가 이제 예기비는 이제 앞에 전비도 이제 하고 있지만 이 좌측 우측 비하고 비음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측면을 하는데 여기 결국 아주 재밌거든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반복자는 쓰지 않습니다. 이 예기비가 이 결구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핵이 아주 강하고 굳셉니다. 이핵 자체는 가늘지만 정말 철사보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써줘야 됩니다. 이런 핵 가늘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붓이 완전히 종이를 파고 드는 기본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와 내 붓을 종이를 하선지를 자르는 맛으로 운필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한 맛으로 운필해줘야 이 예기비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은 이런 핵은 또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 강한 것은 강하게 또 표현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액이 많잖아요. 점액 다 전부 다 지금 7개인데 7개를 다 다르게 운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하지 마시고 각도라든지 그다음 필압에 그다음에 길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 감내하고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운필해 줘야 됩니다. 이 왼쪽 가는 게좀 어렵거든요. 이쪽에 위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밀면 서서히 돈필로. 그래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붓을 다시 중봉으로 수필 서서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원필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방필로 했습니다. 자, 방필 필법은 붓을 펴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필 필법은 원필하고 조금 차이를 두는 게 운필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야 됩니다.
원필은 붓이 전체가 있으니까 먹물이 좀 빨리 내려오지만 방필은 붓 끄트러서니까 먹물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필은 좀 천천히 운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이쪽으로 올 때 천천히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방향전환하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이 화선지를 자르는 맛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하고는 절대 액을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팔꿈치가 밖으로 나오면은 내리끄는 내기 약간 이렇게 되고 팔꿈치 몸에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시 팔꿈치를 앞으로 내어서 책상 앞으로 내어서 운필해야 이런 액을 이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액들은 이쪽은 이 방향, 이건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양쪽 점은 늘 좀 말씀 좀 강하게 해줍니다. 요것도 약간 이 방향, 이건 약간 이 방향이죠. 그래서 점액이 네 개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맘신변입니다. 맘신변은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런 차이고 불화도 양쪽 점핵 그다음 이것도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도 방향전환 이거는 물론 당연함이죠.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이게 가면서 극단적으로 강해지는 맛, 이게 예기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붙은 이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돌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 아주 이런 멋을 여기에서는 배워줘야 됩니다. 가면서 서서히 돈필로
쭉 운필해서 여기서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붓을 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 비 우측 비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비 좌측면, 우리 전면에서 왼쪽 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른쪽 면입니다. 이 예기비는 핵이 좀 필핵이 아주 조금 다른 예에 비해서 좀 가늘거든요. 근데 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엄청한 철선 같은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걸 잘 터득해야 됩니다. 이 점액은 이거 정말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액을 따로 하지 말고, 아, 이쪽을 한일하는구나. 한일하되 붓을 바로 수필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그냥 같은 굵기로 가면 이쪽 가는 한일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액은 늘 그렇게 운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액 정말 어렵거든요.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하고 다시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서서히, 이건 숨도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봉으로 그대로 기운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 행액이 많잖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런 변화의 차이점, 그 다음에 점액, 누차 말씀드린 이쪽은 강하고 마지막도 강하고 안쪽은 약간 작게 해서 서로가 호응이 돼줘야 됩니다.
예기비 비음의 참 좌측면 후두면이 멋입니다. 이 길게 빼는 거. 이게 더 해도 되는데 길게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앙증맞게 작게 아예 하는 거. 이건 또 강하고. 그래, 그러한 면을 이걸 다 익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우리가 저 처음에 이제 글 쓰면 몸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왜 그러냐면은 이제 잘 쓰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쓰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만약 옆으로 한 해를 한다면 여기 활짝 힘을 주고 여기서부터는 몸의 힘을 다 뺍니다. 아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들들하더라도 이런 훈련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 이제 인식을 합니다. 아, 이제 갈 때는 힘 없이 가는구나. 그런 것을 몸에 자꾸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참, 이 멋을 안 보십시오. 또이 멋. 예기비에서 그러한 멋들을 전부 다 배워야 됩니다. 그, 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배워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예기비가.